삼성중공업이 어제 임시주주총회에서 무상감자 안건을 통과시키며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합니다. 삼성중공업은 경기 성남 판교 R&D센터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보통주 우선주 액면가를 5,000원에서 1,000원으로 감액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공시했습니다. 이로써 자본금은 3조 1,505억 원에서 6,301억 원으로 감소합니다. 감자 기준일은 7월 26일이며 신주는 8월 10일 상장될 예정입니다. 단 발행 주식수가 바뀌지 않아 주가는 동일합니다.